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15분 동안 웃는 그런 프로에 불과했나요? 주식을 처음 시작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을 얻으시리라 생각하고 만들었던 주린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주린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실 주린이의 활약이 좀 많이 미흡했습니다. 다 선생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남 탓 자세 좋습니다. 왜 그렇죠? 선생님이 하라는 거 다 했고 선생님이 공부하라는 거 다 공부했는데 도무지 나아지질 않아요. 바로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시즌1에서 전해드리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 누구 도움받아서 하는 것, 이걸로는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투자자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듯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 번쯤 이 지점에서 새로운 움직임, 새로운 동력을 한번 얻고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지선 제자가 했던 투자 행위들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제대로 해왔던 것인지, 이거를 진짜 한번 진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을 좀 하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린이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주실 무려 20여 년 동안 주린이들만 고쳐오셨어요. 우와. 이건규 대표님이시지만 저는 오늘 원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건규 대표님의 소개를 뭐 제가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좀 잠깐 좀 짧게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르네상스 자산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라고 알아보나요? 네, 알아요. 이번에 크게 터졌잖아요. 뭐 비슷한데 본인 좀 잘못된 거고. 사모펀드는 이제 네. 공모펀드와 이제 대비되는 50인 이하죠? 네, 49인까지만 네.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렇습니다. 좀 특화된 전략으로 좀 운용을 하는 특화된 자산운용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액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이제 법적 한도가 이제 1억 이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 좀 있어야 이제 가는 거예요. 아,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네. 우리 이건규 대표님이 지금까지 한 6, 7개월 정도 행태를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고 무엇이 잘못돼서 지금 이 모양이 됐는지 그걸 좀 우리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한 5, 6개월 정도 했는데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러니까 추천을 했을 때 그 근거를 제안이라고 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네. 그래서 왜 추천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고요. 우리가 네. 주식을 하다 보면 주위에서 이거 괜찮대, 이거 사봐. 왜? 아, 그게 그렇게 있어. 이렇게 해서 아주 꿀입니다. 무슨 말이 꿀이에요. 네. 그래서 사게 된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목소리로 그냥 아 이건 이런 이유로 이건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잘 안 들립니다. 저희가 오히려 그냥 주변 사람 누가 아이고 큰 욕심 내지 말고 따블만 먹고 나와. 그리고 이제 딱 그 말 들었을 때 실제로 안 사.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올라가요. 예를 들면 만 원이었다가 10,500원, 10,000원, 12,000원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진짜 얘 말이 맞나? 그래서 13,000원까지 기다리다가 14,000원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대체로 한 14,600원쯤에서 갑자기 떨어져. 한번 있어보자. 평단가를 낮추자. 이러면서 이제 물타기를 들어갑니다. 지금 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물타기를 했습니다. 시원하게. 근데 이제 요 포인트에서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제 남들이 추천을 했을 때 그러니까 바로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일단 오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 사람이 추천을 했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종목이고 그 고점에서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또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장은 오를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진 정보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이제 고점을 찍고 조금 있다가 하락할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그러니까 세 종목 정도를 보유하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 비중이 어떻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긴 비중, 하거든요. 비중, 네. 종목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A종목, B종목, C종목이 있는데 네. 네. A종목은 뭐 정프로의 말을 약간 좀 참고해서 샀다. 네. 그게 이제 몇 퍼센트 정도가 되죠? 그래서 뭐 3분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3분의 1? 아 그리고 나머지? 나머지 3분의 1은 제가 이제 아 개인적으로 선택한 네. 건데 네. 그러면 이제 비율 자체는 3분의 1 네. 그리고 나머지 두 개 합쳐서 3분의 1 정도 된다. 네. 그리고 3분의 1이 현금인 거죠? 네. 아 근데 이제 그 정프로님이 추천하신 종목이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난 말씀 중에 계속 웃음을 네. 웃을 만한 종목은 네. 아닙니다. 지금. 네. 네. 일단은 이걸 시원하게 까보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이너스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네. 제가 산 종목이 네.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예. 아니 그 A라는 종목 자체도 이제 마이너스 네. 폭이 크지 않다는 거죠? 뭐 이때 기간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마이너스 폭이 좀 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K땡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추정을 했어요. 아, 보셨어요? 예, 안 그래도 약간은 좀 위험한 구간에서 좀 추천을 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지나고 나면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 A 종목에 대해서 네. 고민이 되는 게 네. 지금 마이너스 21%인데 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마이너스 거의 30에 육박했었어요. 네. 그때 정말 크게 고민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에게 전수해진 제1원칙, 손해보지 말라. 그렇습니다. 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네. 저거를 이제 플러스 될 때까지 나는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려야 하나? 아.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요? 이제 장기적인 전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망이 괜찮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틀렸다라고 네. 하면은 사실 이제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제 매도하고 나올 줄 아는 용기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거 환불됩니까? 환불은 그쪽에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아! 제가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포인트가 네. 나머지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기로 아이디어를 샀는가 예, 고르시게 됐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 두 번째 B 종목은 일단은 제가 3프로를 굉장히 많이 즐겨보고 있는데 네. 모든 전문가들이 나와서 앞으로 전망도 좋고 또 이번에 그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이제 당선 그래서 친환경 이슈가 있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괜찮겠다 해서 안 팔고 계속 놔뒀어요. 근데 네. 수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무려 40% 육박입니다. 와 대박이다 너. 네, 이 정도 되면 사실 팔아도 되지 않나 싶어요. 나한테 안 팔래? 자, 그럼 환불해 주세요. 이걸 언제 파느냐, 얼마에 파느냐를 물어보는 건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거. 아 그래요? 그럼요. 일단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우리 네. 대표님이 좀 판단해 주세요. 네. 내가 이 종목을 사기로 마음 먹었어요. 살 때는 나는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삽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보통 한 일주일 놓고 10% 목표로 가거든요. 아 진짜요? 자 일주일에 10% 났어. 그럼 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원한 기간과 수익률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얘가 지금 얼마인데 시장이 어떻게 갈 것 같아 이거는 사실은 좀 부가적인 혹은 뭐 불필요한 근데 저는 이제 그 적정 적정 가치라는 그 개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정 가치. 네, 사실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얼마인데 얼마 가치가 적정하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현재 이제 비싸다 싸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예를 들어서 여전히 50%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은 사이드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적정가 어떻게 구하는지 예전에 한번 배웠잖아요. 한번 배웠는데 네. 제가 이 B 종목에 대해서 적정가를 마음속에 염두에 둔 가격은 네. 사실 있어요. 네. 근데 그 가격이 정말 될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의심이 되고 아니 아직까지 그 금액이 도달 안 한 거예요? 아직 도달 안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먹으려고 40% 올랐는데 지금 얼마를 더 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C 종목이 좀 너무 걱정돼요 사실은. 아, C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참 인기 좋았죠. 한참 인기가 좋았고 그거 촬영하는 네. 날 기준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이거 또 간다 또 간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뚝 떨어지더라고요. 뭐 여러 이슈들이 좀 있었죠 최근에. 네. 사실 이렇게 되게 우량주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이슈만 나와도 이렇게 막 흔들리는 이게 정상인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세 가지 종목을 보면은 A 종목, B 종목, C 종목을 봤을 때 순서가 네. 제일 사실 밸류에이션이 이제 비싼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C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정말 장기적인 왜냐면은 현재 어떤 성장성 같은 것들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되어 있고 밸류에이션이 이제 가장 비싸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년 10년 보유하겠다라고 하면은 현재 주가에도 저는 보유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싸지 않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이제 적합한 종목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올해 가져가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돈을 벌어서 네. 또 넣고 또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미 벌써 많이 올렸잖아요. 네, 그럼 이 그쵸. 주식을 또 사는 거는 무리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이 포트폴리오의 아쉬운 점은 좀 성장주에 약간 좀 치중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좀 출렁일 때마다 좀 주가 변동폭이 좀 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성장주들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다만 이제 올해 이제 3분기부터 좀 달라진 부분들은 실물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성장주 내지는 뭐 언택트라고 하면은 반대로 올해 실적이 안 좋았
했던 이제 컨택주들이 3분기 실적들이 나온 것들을 보면은 좀 개선의 여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포트도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성장주보다는 이제 가치주도 좀 섞어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어떤 변동성을 좀 낮추면서 이제 성장주가 오르든 이제 가치주가 오르든 좀 고르게 좀 오를 수 있는 종목 분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짜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선한테 잘 조언만 주시면 아마 대체로 이 방송 보시는 거의 모든 분들께 도움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시작한 지 이렇게 오래되진 않은 네. 주식 투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뭐 몇 가지 정도만 혹시 좀 도움 말씀 주신다면 저는 네.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주식을 사는 것이 좋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관심 있는 분야에 제가 이제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이제 국내 내수 소비를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가구라든지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소비들이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사실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비용 세이브 되는 부분들이 이제 내수로 좀 약간 돌아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상반기 때 이제 코로나가 이제 퍼지면 서 내수가 좀 감소했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카테고리가 이제 의류 카테고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의류하고 이제 화장품.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많이 못 만나다 보니까 이제 의류 소비가 좀 줄어들었고 이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화장할 일이 없죠. 화장품 소비가 굉장히 좀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날씨가 갑자기 지금 추워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의류 소비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안 좋았던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류에 관심이 많으실 수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그 브랜드를 봤을 때 어떤 브랜드를 이제 주변에서 선호를 하고 최근에 어떤 브랜드가 잘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체크해 본다고 하면은 네. 굉장히 재미도 있으면서 이제 수익률도 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관심 있는 분야에 좀 집중을 하고. 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저는 솔직히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적정 가치에 대한 아직 개념도 이제 확실히 서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뻔뻔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가 이제 종목 추천했을 때 정말 뻔뻔하게 그걸 왜 추천하냐, 당신이 좋아하는 포인트가 뭐냐, 그리고 내가 궁금한 부분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좀 커버할 수가 있고 네. 좀 실패할 확률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이제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그러니까 현금을 말씀하신 대로 갖고 있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증액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현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단지 수익률이 몇 배 더 좋다. 이걸 갖고 주식을 잘한다 생각하면 맞아. 큰 오산이요. 예. 네. 이 주식을 잘하는 건 뭐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분석한 대로 나의 주식이 따라와 주느냐. 이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설령 그게 내가 1% 수익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을 만난지도 굉장히 선생님 중요한 거 이제 그만 네. 얘기하시죠. 네. 네. 이 듣는 선생님도 네.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조금 더 알았다고 해서 이거 하나 배웠다고 해서 아 이제 나는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항상 시장 앞에서 겸손하라. 네, 제가 이제 숙제를 두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좋아요. 네, 네. 일단은 이제 K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발굴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수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첫 번째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신규 종목을 한번 발굴해봤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본인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네. 종목들 좀 눈여겨본다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성공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자, 숙제 잘 해오실 거죠? 네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지선의 숙제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찾는 좋은 시간 한번 또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